서귀포시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서귀포 소식입니다. 서귀포시청의 양수경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귀포시청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귀포시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관련 프로그램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교육협력 플랫폼은 올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중점 목표로 줄넘기와 방송댄스를 학교 대표 운동 프로그램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서귀포시 교육장배 학교 스포츠클럽 축제에서는 축구와 풋살, 줄넘기 등 15개 종목에서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열띤 경연을 펼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모처럼 친구들과 재밌게 어울리고 다 같이 건강도 챙기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서귀포시 건강지표가 매우 낮습니다. 건강지표 향상을 위하여 서귀포시 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건강을 위해서 서귀포시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서귀포 동웅 아트홀에서는 놀면서 배우는 어린이 건강교실이 열렸는데요. 어린이와 가족 200여 명이 참여해 건강을 주제로 한 인형극과 퀴즈쇼,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퀴즈쇼도 보고 하니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좀 많이 생겨서 지금보다 조금은 더 나은 뭐 아이들의 정신 건강 같은 거를 좀 이제 그 할 수 있는 그런 또 프로그램도 섞여서 조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학교 내 1130 운동을 시작으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 영상을 제작해 보급하는 등 학생들의 비만율을 낮추고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건강보다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서 건강 잘 지켰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저출산 시대의 엄마와 아기 모두의 건강을 위해 서귀포시가 친환경 우리 농산물 먹거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임신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토마토와 브로콜리, 우유 등 몸에 좋은 각종 친환경 농산물과 유기 가공 식품 등을 한데 모아 꾸러미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1월 이후 출산한 산모나 현재 임신 중인 임신부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48만 원 이내에서 원하는 품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추경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인 아이들과 어머님들의 건강을 위해 좋은 품질로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는 이 사업이 지역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립 서귀포 관악단에서 젊고 재능 있는 신인 음악가를 모집합니다. 서귀포 관악단은 오는 11월 10일 2023 청소년 대학생 협주곡의 밤 공연을 준비 중인데요. 이번 공연은 제주에서 클래식을 공부하는 젊은 연주자를 발굴하는 신인 음악회로 서귀포 관악단과 협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공연입니다. 모집 분야는 관악과 피아노, 성악 분야로 비대면 영상 면접과 2차 현장 실기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고 주민등록 주소지가 제주이거나 제주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청년 음악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